달려라 방탄은 심평을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선대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어깨는 몇 센? 아래! 48. 옆에 있는 건 또 인정 안 되는 지금도 48이면 인정해. 어깨 제일 때 50인가 어깨 제일 때 뼈에 재는데 뼈에 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깨냐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자 여기서부터 어깨로 해줘. 오케이. 야 88. 야 오케이 내 어깨 88. 전혀 어깨 좀 한 뭐 52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쟀던 건 이거였잖아. 그거 쟀다고? 48. 48. 48. 아 48이래. 네. 에피 35 김치대접 편에서 정국이 깍두기를 이리저리 저리고 있을 때 뒤 아래 아래 아 이거는 아 이거 윤기형 명대사지. 아 명대사지.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는데. 저 뭐예요 이게? 냄비 이렇게 뜨거운 게인데 숨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그렇게 해서 숨이 안 나나? 이렇게 얄미워요 깻잎 쪽으로 에피 91 미니볼드의 1편이었어요. 태영 씨가 이제 MC를 받으셨는데요. 잘 듣고 갈 것 같아. 이게 뭔지를 알고 마이크 들어갈게. 지민! 누가 지민이라고 진짜 너도 지민이야. 아 잠시만 뭐지 이거? 지민! 지민? 형은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요. 오! 맞아. 맞는 것 같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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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놀라. 야, 이 꼼짝머리 없는 놈들아. 이거 입고 갈 것 같아. 이게 뭔지를 알고 마이크 드랍이야. 마이크 드랍이야? 아, 형 자꾸 막 가는 척. 아, 형 자꾸 막 가는 척. 야, 잠깐. 바로 맞춰버리네. 아, 대박이다. 야, 역시 구호준가? 에피 118. 해결. 소리 1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빈 곳에 들어간 추가. 자막은? 아 자막이 뭐냐고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래! 환사! 아닙니다. 아 자막은 아니야, 그냥 라임일 것 같은데? 방탄병원 간호사, 의사, 보호자 진료하는 중. 아 전국 전국! 네 전국? 이 해보세요. 아래! 아래? 아 해보세요. 정답! 아, 이 해보세요는 뭐야? 아니 이 하고 있잖아 이. 아 어떻게 맞추냐? 나 빵점이야 지금. 야 이거 맞춘 거 좀 대단하다. LP 113편 달방 스쿨. 자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저 지비. 성고. 지비? 너 왜 자꾸 나를 부르냐? 아 지금. 자 비비. 하다가 파도 소리.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 와 다들 잘 기억한다. 와! 찐 애청자인 거를 멋있네. 귀 귀가 메뉴 골라도 인정이다. 자, LP 89 돌아온 방탄가요 노래 제목 낙원을 아니야. 최! 최! 내 거잖아. 아, 아 내가 먼저 했어. 남준이 형, 남준이 형. 내가 먼저 했어. 아, 내가 먼저 했다. 나가! 자, 몸으로 보여줘야 돼. 자, 자, 자. 오우, 씨, 오, 레전드, 와, 씨. 와, 씨. 뭐야? 와, 레전드, 야, 와. 야, 이런 기회 줘야 된다, 그죠, 나한테. 오케이. 야, 어떻게 하면 그게 방, 떨어지냐?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비, 아니야. 비, 비, 비. 아, 대박, 이 찐이네. 어, 맞네? 낙원. 형은 잘못. 아, 낙법.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이홉의 오디오를 듣고. 아. 얘네들은 진짜, 진짜 야비하게 생겼어. 아, 이거 그거다. 물건 찾는 거. 물건, 집신. 물건 찾는 거. 정국 씨. 지민, 태영. 아, 나 없었고. 정국.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지민, 태영, 정국. 정답. 와. 야, 얘들이라고 하면. 진짜, 진짜 야비하게 생겼어.
그림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한 거네요, 이게. 어, 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되게 심한 말 했다. 아, 야, 저 편에서 집신 누구였냐? 지민이가 숨겼어. 아, 지민이야? 어. 아, 누구나 예상하는 곳에 숨겼잖아. 가만히 있잖아, 지금. 5초 만에 찾았잖아, 지민이. 어. 아니, 난 진짜로 등잔 밑이 어둡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되게 밝더라, 등잔 밑이. 어, 등잔 밑이 너무 밝았지, 그치? 끝났다! 알바한테 저희가 벌칙들 많이 했죠. 네. 아, 나이스! 박지민 선한다! 박지민 선한다! 아, 누가? 저 뒤에 지금 문구 했었어? 아, 나 알 것 같으면서도 기억이 안 나. BTS 뭐 막 이런 거였는데. 아래! 아니. 박지민 매력 있나? 아니야. 또 꼭 저런 거 지민이 자기 이름 넣어야 된다고. 아미 사랑해. 내 이름 들어가긴 했어요. 어, 뭐 박지민. 아, 사랑합니다는 있었어. 어, 뭐 박지민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박지민 뭐. 저는 박지민을 사랑합니다. 아래. 굉장히 비슷한데 틀렸어요. 사랑해요 박지민. 박지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민 따로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 딱 세 개 덩어리가 다. 김면 김면이에요 앞에. 아 지민. 지민. 앞에 BTS 뒤에 아미. 박지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 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방시혁. 정국, 정국, 정국. 앞에 BTS, 뒤에 아미, 박지민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답. 와. 정국의 일상했다. 다시 생각해도 입국 때 저걸 입고 들어간 건 정말. 야, 진짜 디자인 죽인다. 진짜. 아니 우리 해바라기도 입고.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V앱의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리를 듣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인지 맞춰주세요. 꼭 이런 거 형 나오더라. 이건 딱 제이홉인데 뭔데? 뭔가 되게 좋아 지금. 어. 지민! 정디! 아니야. 야,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이야! 요 놀라는 소리긴 해. 그러니까요. 내가 형을 알잖아요. 나 왜 이렇게 경박하게 놀랄까? 띠! 손 넣어. 나 이거 할라 했어. 이거 그... 문어. 네. 아, 그거 아닌가? 아니, 아니네. FP82예요. 방탄 제! 아, VR. 아. VR에서 공포 게임 했을 때. 아야, 제이홉. 정국. 아, 내가 맞추면 안 되나? 안 돼, 제이홉 안 돼. 아, 그래요? 본인은 안 되지. 아,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 비! 정국. 그 다음 에? 그거. 아니, 나 그 얘기할 거야. 정국, 비. 정국. 비. 테이크 두 개 들고 엘리베이터 나와서 버튼 누르고 내려올 때? 아니야, 그 좀 더 디테일해. 아! 조각 케이크 가지러 가려고. 아니, 돌아가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밑에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지민! 일단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케이크가 아니야. 떨어졌어. 근데 그러다가 밑에 봤는데 너무 무서워. 어! 하고 있는데, 어!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았는데, 삐에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삐에로가 있었는데, 그 삐에로가 또 요 앞에 보니까 또 삐에로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니야. 다 상황을 맞으시는데, 누가 개입을 했을까? 누가 밀었어? 지민! 누가. 아니, 정국! 정국! 이런 장난 꼭. 와, 형 진짜 그 밀고 그러냐. 야, 난 그 진이 형이 민 거 기억이 나. 형, 왜 밀었어요? 미안하다. 아, 우리 어차피 다 같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삼겹살, 라면, 김치다. 삼락이면 빠질 수가 없어. 오케이, 나 버섯. 너 삼겹살 골랐으니까. 아, 오케이. 나 버섯. 버섯? 야, 너 진짜 삼겹살 라면 맛있잖아. 그래, 라면 해. 라면 해, 라면. 라면 좋아. 라면 좋아. 야, 어차피 나중에 다 주실 거야. 이 제이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밝은 웃음을 드리는 아이인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추억이었죠. 일단 저에게 너무 좋은 웃음이자 그리고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뭔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해피였으니까, 바이러스이지만 해피였으니까, 네. 그게 저한테도 좋은 에너지였고 좋은 웃음이었고 좋은 행복이었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여러분들의 관계처럼 이 프로그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뭔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이야,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처럼만큼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부분이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요. 그치, 이제 타이밍도 알고 다르게 해야지. 지민 B. 오케이, 지민 B.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몇 개씩 같이? Let's go.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달려라 방탄. 오. 이거는 태양이는 약간 근육팡팡 방탄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지민이는 그래도 날아라 방탄 아닌가요? 아, 약간 이거 앙팡맨이죠, 앙팡맨. 그치. 그치. 아, 나 예상치 못한, 나한테 걸어올 줄 몰랐어. 누구만 첫 번째니까 인정해주시죠. 둘다 인정해주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엄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엄정하게 해드립니다. 방탄 소유다. 아,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빨리 끝났어. 야, 방탄소년단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추락은 무섭나 창륙은 두렵지 않다. 네. 와, 유기 씨의 명언이죠. 형이 형 원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창륙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형 그 밑으로 내려갈 때 밑에 보는 거 알죠? 내려가고 있어. 실패. 아니 왜 종이 저기. 아, 이건 실패 인정합니다. 오케이, 실패. 자, 실패.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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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미 잘했다. 아니야 보여줘? 아, 나 이렇게 찍고. 아, 보여줘? 아, 나 진짜. 사랑의 총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아니,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근데 정국이는 하트잖아. 하트인데? 저 죄송한데. 사랑은 총알. 죄송한데, 재욱 씨는 사랑의 총알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냥 맞았어, 총알을. 재욱은. 아니, 사랑의 총알 아니야? 아니, 아니지. 사랑의 총알 이거지. 하트인데, 이거? 사랑의 총알 이거 아닌가요? 아, 사랑의 총알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야박하네. 이거지, 이거지. 근데 그 정국 씨도 사실 표정이 사랑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지. 아, 그런가? 이거 뭐 죽음의 총알 아닌가요? 오케이, 표정 신경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첫 번째니까? 아, 오케이, 진짜. 첫 번째 1점 인정. 아, 1점 인정. 1점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빌보드 1위. 나 밀려. 야, 넌 이런 데 안 밀려. 야, 넌 난리다. 아무것도 못 했냐. 나는 난리다. 아무것도 못 했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가지 마. 근데 표정 호명이 1등이 맞아. 제 표정이 1위야. 1위야. 호명 표정 1등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사실 정국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높이가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정국만 인정. 오케이. 갑니다. 역기. 역기. 역기.
야, 타임. 아, 이거 정국이 엽기 아니다. 왜? 아, 정국이 솔직히 엽기라기보다 너무 잘생겼네. 그치. 노래를. 아, 이거. 정국이는 엽기 다시 해볼까? 여기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이게 뭔 오케이. 소리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한 번 다시 할게요. 한 번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 왜 마이크를 두 개나 쳐보냐? 아까도 누구 보고 있어? 되게 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잘 들려? 관심이 많이 받고 싶네. 아, 아니. 그 공간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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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사운드 팬분들이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배 꼬르륵거리는 소리 아, 아, 잘 들려요? 오케이 엽기 마지막 한번 아, 보여줘 엽기가 뭔지 정국아 정돌로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야, 이거 베스트 아니야? 야, 정국 미쳤다. 정국 어떡하냐. 야,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 돼. 아니, 저 보정해서 올려주세요. 야, 고마 흑백으로 보정해서 올려. 좀 화사하게 봐. 화사하게. 아, 저요? 오케이. 남주 형, 진영이 나와봐. 귀여워. 아, 저 혼자라서. 근데 남주인 높이가 너 안 끼워도 되는 거지. 연락. 좋았다. 좋았다. 와. 완벽했다. 오늘 와. 최고의 작품이다. 야, 이거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는 나 홀로 집에 그 배우도 울고 오, 가요. 오케이. 잘했는데. 케빈 누군 거 같아? 아, 진짜. 오. 룡. 오. 오. 야, 기가. 야, 기가. 야, 목이 일정한 거 봐. 와. 야, 근데 너 영화 보면 회야 해. 와, 학원 다닌 거 아니야? 아니, 초점은 왜 이렇게 잘 맞아? 아니, 오늘만에 기다린 거 같아. 야, 타이밍이 좋네. 오케이. 아, 좋네요. 오쪽에. 와. 와. 아, 아, 이건 뭐지? 어, 나 플렉스가 좀 있는데? 야, 어떡해. 형 집에서 혼자 연습했죠?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최초 다 성공 아니야? 오늘 너무 하면? 잘 봤는데? 아니, 높이가 일정해. 그러니까, 아. 완전 그 레벨 똑같아. 진짜 나 잘 나와 진짜 자 나와 와 야 나왔다 드디어. 아니 야 잘 안 들려 아, 잠깐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와 진짜 못한다 느끼면 봐야지 달려라 방타 달려 방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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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아니, 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어, 높게 다 조용히 했지, 뭔 소리예요? 아, 아니, 이거 연습 한 번 해봅시다.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이게 달려 방탄. 왜 안 들리지? 자, 달려라 방탄. 아, 빨로, 빨로. 아, 빨로, 빨로. 야, 윤기야, 너 진짜 못한다. 빈들레 아니냐, 이 정도면? 빈들레 홀씨 같은데?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할게요. 자, 잘 갈게요. 셔터 잘 봐야 돼요, 셔터. 해탈. 어? 어? 진영 된 거 같아 된 아 진영 와 진영 야 나 오늘 수도승을 아, 야 용기야 어떡해 용기야 용기야 잘하지 못하긴 웃기기라도 하던가 아이고 답답하네 진짜 아 진 아, 나 집에서 연습했거든 와, 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야 두 개나 왔네 진영이랑 같이 뛰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윤기야, 씨! 야, 윤기야, 너 형은. 잠깐, 형을 막 이렇게 찍은 거야, 이렇게. 아, 아 윤기야, 이제 진짜. 오케이, 윤기야, 인정. 오케이, 업, 어, 형, 자수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안녕. 안녕하자. 안녕. 보여줘! 이제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해야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니 용기 형 표정이 씨. 진짜 멀리 따라가는 사람한테 아쉬워서 하는 것 같잖아. 아쉽다. 아 이거는 윤경 인정해 주세요. 아 이거 썸네일로 이거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거 딱 써줘야지. 아 저 김치. 튀기는 별론가? 나 김치. 양념장 가져가야 돼 근데. 오케이 굵은 소금. 아 양념장. 아니 정말. 원해 양념장? 양념장 원해요. 아 버섯. 원해요. 양념장 원해요. 오케이 가자. 아이. 너 절교. 텐트 아 저거는 아 이걸로 단신 사진 하나만 찍자. 그래. 아, 그냥 무표정으로 다. 나 찍었어? 됐나? 나 나왔다 나 나다. 야 마이크. 마이크 그냥. 야 이거 빡침이다 일단. 이거 빡침. 아 내 마이크. 자 됐어 단신 사진 좋다. 아, 야 이거 썸네일이다 썸네일. 촬영이 아니라 그냥 멤버들끼리 체험을 해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달려라 방탄의 큰 장점이고 그나마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아... 뭐 저에게는 아주 짧지만은 알게 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너무 많은 재밌는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좀 놀이 개념으로 놀이, 힐링, 그리고 일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 되게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뭐야, 저 대왕총 뭐야? 이거 저격총인데, 이거는? 그럼 자리를 좀 잘 앉아야 되나? 멀쩡해, 이런 것도 비싸서 못 사서 그 돌고래 그거 어, 어떤 거 하고 싶어, 태형이는? 총. 오. 오. 와, 좋아, 태형아, 역시. 이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하냐? 아니, 이건... 뒤에서 한번 써봐, 뒤에. 달려라, 방탄. 그걸로 네가 맞을 거니까 자리 신중하게 생각해. 지열진이 이거보다 길게 생겼지. 자, 이미 자리 끝났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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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물총으로 여러분이 맞게 됩니다. 야 태형아, 너 신나게 맞겠다. 태형아, 너 부럽다, 진짜.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돼. 야 이거 진짜 이게 아니야.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본인의 선택. 여러분들 선택해서 안 찍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토론회 주제 오픈합니다.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이거 이다.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 랜덤으로 네. 정해주신 게 나을 것 같아. 엉덩이.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돼요. 한 개다. 엉덩이는 두 개다. 캡터 저. 시작합니다. 엉덩이는 두 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와, 꼬꼬이 나왔어. 꼬꼬이. 진짜 꼬꼬이 나왔어. 꼬꼬이 진짜. 아, 리액션이 너무 웃겨. 꼬꼬이 나왔어. 와, 대박. 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한 개야. 한 개. 한 개. 엉덩이 두 개죠. 엉덩이는 한 그럼. 개다. 어. 엉덩이. 자, 하나요. 그러면 아니 이걸 금지없었죠. 저런 좋아요. 어떻게 다 여기 다 하나죠. 아니 저 두 개인데요. 저는 어? 일단 어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두 개? 요? 아니 그 일단 확인하지 말고 빨리 일단 확인하지 말고 빨리 두 개지. 빵대 두 개. 두 개. 빵대. 어 저도 두 개 가겠습니다. 두 개인 빵대 것 같아요. 빵대 is two. Right 방대이 and left 방대이. Yeah. 미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토론 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둔부라 함은 둔부. 둔부. 둔부라 함은 둔부. 좌둔부, 우둔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둔부, 우둔부가 있죠. 하지만 네. 그걸 크게 바라보았을 때 네. 덩어리 네. 자체를 둔부라고 표현하는 네. 겁니다. 엉덩이라 하면 안 돼요? 얘는 제시어가 엉덩이야. 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엉덩이까지 나뉘고 허리부터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는 이제 두 짝이라는 증거가 된 그렇죠. 거죠. 반박씨 다리도 한 짝이에요. 왜요? 왜요? 반박씨 다리 왜요? 거기가서 합쳐지는데 왜요? 제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아, 늘 말씀드릴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엉덩이는요. 전 남준 씨 오케이. 엉덩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토론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듣지 않겠습니다. 아, 굉장히 할 거면 맞으면서 토론하세요. 부끄럽네요. 네. 엉덩이 수박 한 덩이 눈을 막 굴려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눈덩이 엉덩이의 브라더들이 네.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또 왜? 말을 해야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좌둔근 40초 이상 얘기하지. 우둔근 이거를 한 대 모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럴 거면 조용히 하고 그쪽 둘만 얘기할 거면 나가서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할 좀 아니 하세요. 태양 씨 얘기하세요. 바로 하세요. 아, 몇 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그럼 중립이에요? 저는 원이요. 왜냐? 엉덩이는 갈라져 있을 뿐이지 좋겠다, 말하시... 한 봉우리입니다. 한 덩이, 우덩이, 세 덩이, 응덩이, 엉덩이. 자, 생각을 해보니 덩이라는 말로 이게 한 개라고 이게 포함된다라는 게 그러면은 눈 한 덩이, 눈 두 덩이, 눈 세 덩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꼭 덩이라는 말이 꼭 하나를 치고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 여긴 눈덩인가요? 여긴 눈덩인가요? 눈덩이라고 하죠. 눈덩이라는 말이 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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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누가 없어요? 눈 기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왼팔 오른팔, 네. 왼다리, 네. 오른다리, 네. 그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그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하지만 포괄하는 게 엉덩이. 그러니까 그거를 포괄하는 건데 덩이라고요, 덩이. 그러니까 엉덩이라는 말은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하세요. 이게 두 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벅차니까. 그쵸? 아, 두 개가 보여. 그래서 엉덩이는 두 개다. 이거 하나 볼록. 그러면 쌍 볼록. 그러면 쌍덩이라고 했겠죠. 덩어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투덩이나 쌍덩이.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봐요. 그렇죠. 네. 그럼 0명이 일단 죽어요. 0명이죠. 그럼, 일단 죽긴 죽어요. 그러면 코도 두 개가 되는데요? 그쵸. 그러니까요. 왼쪽 달라요.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이 있잖아요. 아니, 코 자체는 코라고 부르지 코를 얘기했어요. 잠시만. 그러면 코를 구성하라. 아, 알겠다, 너. 눈! 잠시만 이러구나. 저는 얘기했는데. 이보셔! Medic! We have a go! We have a go! Okay, Medic! 제가 근데 이게 오늘 마시죠? 신체가 딱 엉덩이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기에는 좀 애매해. 그 윗면은 약간 겹쳐져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명칭 여긴데, 자체는 그러니까 형 이렇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 엉덩이 한 개예요? 네, 아, 저는 한 개 쪽이요. 에? 저기였나? 아, 한 개 쪽인데? 아, 저는 정신, 정신. 자, 정신. 아, 네? 아, 저 얘기하면서 해도 돼요? 하세요. 해볼게요. 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엉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 엉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근데 이 부분이 붙어 있다니까요. 결국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였지만 결국은 두 개다. 지금 결국 무슨 거잖아요.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막 자 생각합니다. 아 생각 시원하게 했네. 지민 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야 나쁘다는 두개기 때문에 안 올라. 근데 약간 서운한 건 집에는 왜 보내요? 이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야. 저도 생각해보니까 엉덩이가 네. 두 가지인 것 같네. 네. 토론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토론을 마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구는 둥글죠? 네. 둥근 거 원. 엉덩이를 한자로 부르는 명칭 뭐죠? 둥근입니다. 이미 그 둥근에서부터 엉덩이는 하나의 거대한 원이구나. 그렇다. 둥글다. 엉덩이. 엉덩이는 둥글다고요! 하나의 거대한 원이야, 이거는! 저는 엉덩이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했죠. 아까 두 가지라며? 아까 두 가지라며? 저분의 말씀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건 동의가 안 되나요? 제 마음이 좀
많이 돌려놨고요. 엉덩이 둥글어요. 둥근이 그 둥이 아니야? 둥. 아니요! 아 이거 어 이거 아니었다고? 뭐라고 생각해? 내가 묻는 게 뭐지? 야 혹시 둥근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 토론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 한 개. 둥이다. 역시. 잠시만요. 한 개. 한 개만 잠시만요. 야 물이 여기까지 튀어. 너무 야 막아내 이걸로 막. 나 피해 너무 받아요. 일로 와.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뭘 말했는데요? 출발해라. 예로부터 엉덩이를 무언가에 비교를 많이 했어요. 복숭아. 와 맞아요. 그 어디서 그 시작도 거기도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복숭아 한만 두 개 돼. 하나를 이 개를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로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엉덩이는 하나의 덩이. 그러므로 하나다. 자, 엉덩이가 이 깔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 바뀌었지? 야, 총이 막 바뀌네? 한번 맞아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예요.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자, 엉덩이에 왼손, 오른손 잡아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예요. 한 개입니다. 오케이. 자,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가 그래도 뭔가 이게 손으로 먹는 것보다는 일단 순서 세트로 하겠습니다. 자, 밥 먹으러 Let's go! 아니, 고할 건데 게리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이거는 정말 심표가 될 때까지 이게 논쟁이... 이게 끝이 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어쨌든 쉰다라는 거는 심표는 항상 마심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니까요. 너무너무 다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아미 여러분들께 웃음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제 5분, 7분 이런 파일럿 짧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0분, 40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부담감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긴 만큼 조금 이렇게 쉬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임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촬영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달려라 방탄을 보시면서 항상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바베큐 바베큐. 아니, 저는 제작진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있어요. 아, 있죠. 다 있습니다. 아 소세지, 버섯, 새우. 미니 게임이야.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게임이? 도전하고 올게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제 좀 달고도 그냥 하는 거지 뭐. 나가. 네? 미니 게임 하러 왔습니다. 한 판이죠? 한 판. 네. 가위가위보. 일단은 졌어요. 왜왜 왜? 아니 묵찌빠래 줘? 또 지고. 구세주가 되어줄게 친구들아. 빠. 아 움찔했는데. 아니 감독님 잘해. 아이씨. 야, 뭐야? 찌찌 빠. 와. 와 감독님 빠 빠 찌. 뭐가? 아이씨. 와 열정적으로 진다 진짜. 가이 가이 뽀. 없다. 봐봐 원샷 원킬을 보여줄게요. 빠. 오. 아 저게 멋있었는데. 뭐 할 건데? 목살하자 목살. 난 멤버들이 원하는 거 목살해 목살. 반대로 갑니다. 없어. 짜파게티로 할게요. 짜파게티? 아, 아니 아니 저 목살. 목살? 네. 오케이 목살 Let's get it. 네, 이미 버섯으로 너가 지금 한번 크리티컬을. 어 크리티컬 하면 데미지 화슬 이제. 어 이게 두 번째 크리티컬 했으면은 너. 난 저 나무에 묶여 설 거야. 이거 우리 소시지도 있었나? 참다 뭘 빼세요 마. 형이 형이 새우 한번 갈까요? 나 매운맛 못 먹어. 지는 원하는 거 우리 호비하고 싶은 거 다 했네. 저 새우 가겠습니다. 오빠 보여줘. 애교 3종. 자, 해가지고 그냥. 애교 3종, 애교 3개 하면 돼요? 그 기준은 누구예요? 안경도 제가 아, 판단합니다, 제가. 오케이. 그게 애교야? 잠시만, 집중. 땡! 집중하세요, 땡! 집중하세요. 네 글자 퀴즈. 네, 좋습니다. 재밌다, 여기 있으니까 재밌다, 되게. 자, 핸드. 크림. 아보. 카도. 사다. 사다? 팔다. 땡! 나무. 늘보. 스파. 개티. 텔레. 와 토비 토비 텔레 토비 아 파시 텔레 토비 포트 양념 간장 사이 오닉 순례 접기 접기 아 첫 번째 뭐야.
짜파게티? 와, 가만히 비빔면도 왜 이렇게 땡기야? 비빔면에 삼겹살 진짜. 야, 너 알구나. 알구나. 뭐라 니? 아, 미안하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할게요. 찌개 할게요, 찌개. 된장찌개. 원트. 야, 눈물 나는데? 천천차? 오! 야, 재요. 오케이, 비빔면. 뭐 다 받은 거 아니야? 이제 뭐 뭐 또 있냐? 맛있게 먹어 얘들아. 어 탄다 탄다. 어 지퀘스.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뽀가 막히다 그죠? 와 싫어요. 와. 와. 쌈은 안 얻어. 아 그냥 구경하려고. 아, 자리. 쌈 얻어와요? 자리. 어. 나 쌈 얻어오자. 뭐 쉽잖아. 형 얻어줘요? 얻어줘. 아 쌈 얻어 쉽잖아. 무치 빠 할게요. 오케이. 가위가위포. 뽀.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낼 줄 알아요. 자,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치, 치, 치. 보셨죠? 맛있게 먹게. 맛있지. 대박 맛있다. 야, 고기 진짜 맛있는데? 야, 아니 야, 고기 잘 구웠다. 정국색 고기 주대요. 정국아 잘 구웠죠? 고기가 타고 있어요. 에? 잘 구웠죠? 여기가 맛있다. 여기까지 열었지. 콜라도 혹시 여기 인천해야 돼? 향금이랑 후추 잘. 형이 따줄게. 자. 어, 형. 뭐 어떤 게임 해줘? 그냥 다 해줄게. 애교 3종 세트요. 애교 3종 해주세요, 진짜. 우리 마탱이 애교 3종. 그럼 바로 탄산음료가 오는데. 애교 3종. 자, 첫 번째. 와! 와!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감독님? 아, 나 진짜 화나네. 그쵸. 애교가 되게 쉽다. 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종이컵 어때? 김민이 애교 미쳤어. 종이컵이면 뭐 1종 정도만 보여줄게. 1종. 어, 1단계. 애교. 근데 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혼자 연습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게 세 번째면 너무 센데 괜찮아? 뭘, 뭘. 하나, 둘, 셋. 숨을 많이 마신대요. 음식은 자유롭게 이제 받아. 아, 있긴 했어. 반갑습니다. 달려라 방탄. 그래도 미니 게임 다 이겼어 안 해. 힘든데. 네, 미니 게임. 돌아 달래요. 고기 한 덩이 더 익었다. 이거 가져가라. 덩디덩이 고기 한 덩이. 아, 자. 우리는 한 덩이입니까? 참기름. 고기 한 입 줘, 종국이. 여기 마늘 어디야? 이게. 고기 너무 맛있다. 목살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어디, 형.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몸 그냥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키! 응? 셋이만 배려 뭐야? 아니 근데 맨발로 서시길래. 재키! 이거 먹어. 재키! 재키! 나 시민이 형 딸려는잖아. 스태프들에게 딱. 야, 갑자기 왜 귀여운 표정이 시작돼? 애들 3종 세트 아니야 이거 1종? 아, 라면 끓이는 거야? 야, 야 맛있겠다. 야 맛있다. 아니, 밥은 야, 분위기야. 드세요. 맛있다. 자. 형은 일단 아, 터져야 돼. 지금 뭐 이제 한 젓가락 해봅시다. 한 젓가락만 하자. 감사합니다, 정국이 형. 오, 찐. 이야.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야, 정국아 잘 끓였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야, 정국아. 라면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끓이면 되겠니? 와. 야, 정국아. 잘 먹게, 정국아. 네. 너무 잊지 못할 라면을 남겨두는 거 아니야, 정국아? 이것 때문에 달려라 방탄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은 끝이 났지만. 걸어라 방탄이 시작됩니다. 좀 더 느리지만 길게. 와, 아, 너무 맛있게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남자. 좋다. 눈밑 땀. 남자 너 보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눈밑 땀.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다 먹었잖아요. 달방 덕분에 이제 예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욕심이라던가 뭐. 왜냐면 예능을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특히나 뭔가 나가서 뭐 개인기도 해야 되고 웃겨야 되고 뭔가 리액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모든 예능을 이제 달려라 방탄이 이제 다 대신해 준 것 같고 네. K-POP 가수로 데뷔해서 예능이라는 게 하나의 큰 축인데 이거를 다
담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 기둥으로서. 우선은 너무 필요한 이제 지금은 딱 멈춤인 것 같고 나중에도 같이 웃고 좀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기분 좋은 되게 무겁지 않은 기분 좋은 러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앞으로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돌아와도 많은 분들이 되게 기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외쳐보네요. 가자! 가자! 아니야,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또 한 번 더 외칠 거거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자, 뭐 하죠? 자, 여러분, 자, 열혈방탄 10이라는 걸로 이제 10을 하셨잖아요. 잘. 요. 받아. 아, 애들 다들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구만. 아니라서. 여기 높이 올라와도. 와, 탄이 복병이네. 아, 두 개를 남겨버리다니. 탄, 탄으로 시작하는 말. 달리는 여기서... 일곱 남자들이 여기까지 높이 올라와도 아직까지도 재미있고 초심 잃지 않는 방탄소년단의 순수한 모습 탄탄대로 걸으면서 말입니다. 아, 모르겠다. 땀. 이 육행시 쓸 때 굉장히 고민했었던 게 이제 첫 스타트와 탄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방탄 심 진짜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낭독하면서 시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누구부터 가요? 자, 포문은 제요. 아, 씨, 너 왜 여기 보면서 나오라 그래? 오케이, 그럼 제육부터 합시다. 저요. 달. 달갑지가 않네요. 려.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는 게. 라. 아, 나만 그런 건가요? 바.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탄. 탄탄탄탄탄탄. 탄탄탄탄탄탄.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과 웃음을 준 달려라 방탄.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봐요. 우리에겐 마침표가 아닌 심! 심표니까. 오~ 제협 감동적이다. 에? 달, 달. 시예요, 시. 오케이. 오케이, 시. 하나, 둘, 셋. 달! 달팽이 전 정국. 오! 어, 달팽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려! 여파가 큰 비바람에도 라! 아직까지 버티며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구나. 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저쯤이었는데 나보다 낫다. 탄! 탄생하기로부터 저렇게 멋지게 태어났구나. 쉼! 쉼터가 따로 없는 외롭고 험한 길이 될지라도 오늘도 포기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 달려라 방탄 신이네. 신. 야, 그냥 신을 써. 그냥 신의 신. 야, 갈팽이. 형님 앞으로 오세요. 갈팽이 좀 참신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합니다. 자, 둘, 셋. 자, 제목부터 있습니다. 저는. 아,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 참 제목 있구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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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드네요. 예. 네. 달. 달려가지 마라. 여.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둘, 셋. 라. 아프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 방. 방구 끼지 마라. 이선아. 이선아? 이선아인데? 탄! 탄소 나오니까. 이선아. 아, 마지막. 쉼. 쉼 없이 나오는 방구 참으세요. 아니, 이제 달려라 방탄 쉼이랑 무슨 관계가? 아니, 공익 광고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준이는 이게 A안과 B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두 개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자, 일단.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A안부터 할게요. 오케이, A안. 하나, 둘, 셋, 달! 달려라, 방탄. 좀 내리고 있어. 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하나, 둘, 셋, 라! 라지, 끝이 아닙니다. 라지, 방! 방탄과 아미의 기적.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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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예요. 하나, 둘, 셋, 쉼! Dream come true. 오! Dream come true. 좋네요. 제 것만, 제 것만큼 네. 좋아요. 삐안을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달아. 아, 오케이. 그러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달! 아, 씨, 민망하구만. 민망하지. 오케이.
달려. 아 미안하다. 가만히 있을게. 자 하나 둘 셋 달. 달려왔습니다. 려. 여기 아미와 함께요. 라. 아마 우리는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달려가겠죠? 둘 셋 방. 방송이 마지막이라 모든 게 마지막인 것처럼 한. 한식만 가득하겠지만 아이. 심. 쉼이 있어 또 달릴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가요. 아. 엄청 민망하네 이거. 엄청 민망하네. 근데 의외로 감동 코드다. 근데 야유회에서 시 있는 것만큼 되게 민망하네요 지금. 근데 다른 나라에도 N행시가 있나? 모르겠어. 있을 것 같은데? 있어 있어 있어. 네. BTS 이렇게 해서 BTS. 뭐 있잖아요. 베스트 티셔츠 셀러 뭐 이런 거. 자, 둘, 셋. 달. 달려라 방탄. 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네. 라. 라고 할 뻔. 자, 둘, 셋, 방! 방탄과 달방은 둘, 셋, 달! 탄생부터 한 몸이었거든요. 둘, 셋, 심! 심이란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수고! 멋있다! 에이, 수고! 야, 지금 윤기랑 마리가 왔네, 마지막! 아, 이거 퀸이다. 맞아, 태형 씨. 야,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야, 태형이 진짜 신경 거의 지금 세 번을 찍더라. 둘, 셋, 달! 달리고 달리다 보니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할 뻔한 순간에 항상 구해준 작은 우리 프로그램. 라고 할 뻔. 라!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자, 라! 나의 마음을 담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 방. 방! 방탄으로서 정말 많은 추억, 기억들이 있지만 나에게 그중 제일 단! 단단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아무리 달라도 서로 좋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려라 방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다! 일에 치이고 지치고 힘들어도 달려라 방탄만큼은 실컷 웃고 우리가 쌓인 스트레스를 달방이 가져가 줍니다. 심! 심은 달려라 방탄입니다. 오~ 오~ 달려라 방탄이 휴식이다. 그쵸, 그쵸, 그쵸. 이야, 역발상이었어요. 발상이 아주 그냥. 자, 잠시 이제 삐안 가시죠. 자, 이제 끝인가요? 오케이. 달! 달려라 방탄! 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라! 라미들을 위해! 라미들을 빵! 방탄소년단이 다시 부릅니다. 하나 둘 셋 탄! 마지막으로 좀 회상할 수 있게 네. 영상을 짧게. 오 진짜? 아 이런 감동 코드. 눈물 타임 눈물 타임. 아, 시작인가? 눈물 타임. 아니 재밌게 짧게 만들어. 네 맞아. 아... 달려라! 달려라! 와 엄청 많아. 달려라 와 근데 생기 엄청네. 그렇죠. 수영장 아니야 저기? 거기 1회 아니야 이화? 예. 아. 동구 열아홉 비 21살 시민 21살 제이오 야 22살 22살 와 몬스터 민슈가 21살이면은 천재 진 24살 저거 저거 자체가 약간 아... 와, 나 저거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그 앞에 안 뛰었으면 안 뛰었다니까. 맞아, 맞아. 다 뛰어서 뛴 거지. 아무것도 못 했던 내가 그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함께라는 건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야, 아, 저 때가 저거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많이 했다, 근데 우리 진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전설을 만들 거야. 야, 야, 아이고. 100, 우리가 거의 150회를 한 건가, 그러면? 150회. 와, 신기하네. 170 정도? 153회. 야, 이거 진짜 많이 하긴 했네. 네, 저희가 어떤 영상에서 보셨던 거를 사진으로. 오, 오. 졸업 앨범 같은데, 뭔가 느낌이? 포토 앨범. 자, 봅시다. 네, 요즘 이렇게 인화할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는? 그치. 야, 진짜.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았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지. 상상도 못 했다. 아, 진짜 이 책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런 BTS가 앞에 좀 번졌다. 아니, 나는 마지막 포트가 가장 킹받는 것 같아.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 약 올리는 것 같아. 포트가. 아. 맨 마지막 장. 네, 빈칸. 네. 와, 야, 감성 있다. 네. 달려라 방. 이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갑으로 남겨. 오늘 사진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아, 너무 좋죠. 네, 아, 진짜요? 이거. 네. 어떡해요? 이거 봐. 포토 프린트가 되어 있다. 아, 마지막 사진은 캐논이지. 아, 캐논 포토 프린트 못 참지. 추억을 남길 땐 언제나 캐논 포토 프린트. 자. 아, 어째? 이거 우리 어깨 동무해야 돼. 아, 우리 어깨 동무. 자, 이제 조금만 옆으로. 약간 얼굴 표정은 포기란 없다. 자, 자, 브라, 잠깐만. 지금 다리 좁혀. 미안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 사진이, 아. 저 사진이 기계로 통해서 나온다는 그 말이야? 저. 아니,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해? 아니, 바로 나와, 그냥, 바로. 가능해! 캐논이니까. 오늘 달려라 방탄 어떠셨나요? 오늘 와, 아, 한 마디씩 하시죠, 어떡해. 제옆부터 한 마디씩 하시죠.
3년 차, 그러니까 2주년이 지나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거네. 달려방 터나서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뭔가 이거 항상 이제 소재에 대한 고갈. 고갈. 그래야 된다. 열망, 그리고 웃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제작진분들도 약간의 좀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 쉬셔야죠, 이제. 맞아, 맞아. 네,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맞아. 해왔고. 아무튼 뭐 정말 우리 제작진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자. 일단은 진짜 달려라 방탄만큼 우리에게 힐링되는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공연이 있던 방송을 하던 녹화가 있던 간에도 항상 우리는 달려라 방탄만은 너무나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진심이었던 프로그램을 잠시 쉬어간다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올 수 있으면은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같은 모든 분들과 이렇게 추억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멤버들도 진짜 고생했어요. 자, 달려라 방탄은 잠시 쉬어가지만 분명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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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